이번에는 중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할 주제는 현대 중국을 연 3명의 지도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을 연 3명의 지도자는 쓰나,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있는데, 먼저 쓰나는 신의혁명으로 중화인민정부 수립을 하였지만 근대화에는 실패하고, 마오쩌둥은 중국의 초대 주석이었는데 문화대혁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리고 덩샤오핑은 중국 개방개혁의 총수에 서였습니다. 덩샤오핑은 1920년에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지역 사업가가 설립한 장학자단에 의해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업가가 몰락을 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노동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를 설립하였지만 그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로 추방되었고, 1926년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산대학에서 공산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 혁명활동 시기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 내전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마오쩌둥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그가 마오쩌둥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경제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자 소련으로부터 경제를 지원받았고, 소련의 스탈린 사망 후 일어난 격화운동으로 소련과 중국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군사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진 운동이 벌어졌는데, 대학진 운동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집중하는 동안 경제성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인민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성공시켰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과는 3년간의 대응작이었고 약 4,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장하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은 교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에서 유사오치로 정권이 교체되고,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경제보호운동을 출근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유사오치는 사망하게 되고 중앙위원회에서 쫓겨내겠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쫓겨났었는데 복직을 하게 되고, 1978년에는 개혁개방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가 개혁개방을 착수했던 이유는 프랑스 유학 경험이 나는 열망 때문에 개혁개방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 이렇게 덩샤오핑 정권에서 그가 해야 될 과제는 문화대혁명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했어야 하고, 그 다음 무너진 정치체제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를 전국에 급게 퍼뜨렸고, 인재들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집단 농장 분할을 가구마다 분양하였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별 영농은 대성공을 이뤘고, 생산량의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덩샤오핑의 리더십은 적절하게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것과 인민들의 요구를 지지한 것과, 그리고 반대파를 막는 방패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전국의 정책을 실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조사단을 세계 51국에 파견하였고, 조사단이 돌아오면 일주일간 전치국 회의를 하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참고한 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를 통해 개혁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더 현명한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정치는 빈곤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더 이상 국민을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념 늘리거나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3단계 발전 전략을 공약으로 썼는데, 1단계는 공포, 따뜻하고 배부른 사회를 약속하였고, 2단계는 소강,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3단계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치 발전이 두 가지,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방과 치안, 사회주의 보호, 사회복지고, 정치제도가 있으면서
중국이 선택한 정치하는 정치대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지만 정치 후진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